아프리카 TV 인기 BJ 남순이 방송을 중단 선언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남순은 자신의 아프리카 TV 방송 채널 공지 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요. 해당 공지에서 남순은 항상 문제만 일으키고 요즘 들어 더더욱 정신적으로 제가 문제가 많다는 걸 느꼈다 라고 말했죠. 이어 점점 정신 문제가 심해지는 저를 보고 심리 상담과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판단했다라며 치료도 좀 받고 시간을 가진 뒤 돌아오겠다라며 민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남순은 각종 사건 사고 및 논란으로 인해 욕을 겪은 바 있었는데요. 특히 가장 최근에는 지난 1월 BJ들과의 합동 방송에서 순간적으로 욱하는 모습을 보이며 갑질성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남순은 NSU라는 스타대학교를 창립해 BJ들을 가르쳐주기 위해 총장으로 프로게이머 송병구와 부총장으로 전태규를 영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총장인 송병구와 이사장인 남순이 서로에 대한 불만이 생기게 되었고 이날 방송은 함께 스타크래프트 콘텐츠를 짜고 있는 남순과 송병구의 갈등을 풀기 위한 자리였었는데요. 그동안 함께 콘텐츠를 진행하면서 서로에게 불만이 쌓였던 두 사람은 솔직하게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송병구는 남순의 휴방을 지적했죠. 이에 남순은 자꾸 휴방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형님 그만하시죠 라며 얘기하면 형님 묻어버릴 수 있거든요 라며 버럭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였죠. 형님 그 형님 그만하시죠. 형님 얘기하면 연락 안 된다 했잖아요. 형님 진짜 묻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만하시라고요. 예? 그만하시라고요. 또한 방송 중 그의 태도를 지적하는 시청자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었는데요. 이에 쏟아지는 악플 때문에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팬들은 치료와 휴식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었는데요. 여러 문제가 겹치면서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된 남순은 공지 내용처럼 장기간 휴방을 통해 휴식을 취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남순 힘내라, 푹 쉬고 오라, 논란 때문에 시청자 줄어들더니 힘들었나 보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